네, 반갑습니다. 미스터 선입니다. 쉬운 패턴의 힘 7번째 시간이고요. Do you know why? 라는 표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Do you know why? 자, 여기까지 끊어보죠. 너는 아니? 라고 묻고 있죠. 자, 그랬으면 그 뒤에 뭘 아냐고 물어보는지 얘기해 줘야겠죠. 너가 만약에 나를 아니? 라고 물어보려면 Do you know me? 하시면 되겠고요. 너 그 사람을 알아? Do you know him? 너 정답을 알고 있어? Do you know the answer? 라고 물어보면 너 그것을 아니라고 묻는 표현이 되겠죠. 그런데 우리 패턴에서는 그렇게 한 단어가 아니라 why 띠리리가 나왔습니다. 자, 예를 들어보죠. 야, 너 내가 너 왜 싫어하는지 알아? 내가 너 왜 싫어하는지를 알아? 자,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와야 할 것은 내가 너를 싫어한다겠죠. I hate you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Why I hate you? 라고 물어봐서 너 내가 널 왜 싫어하는지 알아? 라고 묻게 되는데요. 자, Why I hate you? 에서도요, 여기를 끊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. I hate you. 난 널 싫어한다. 그 뒤에는 이유가 있겠죠. 아니, 다짜고짜 싫어하면 어떻게 왜 싫어하는지 얘기해야지. 왜냐하면 because 띠리리가 있을 수 있어요. Because 띠리리. 왜냐하면 네가 항상 내가 먹을 걸 뺏어 먹기 때문이야 일 수도 있고요. 왜냐하면 너는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야 일 수도 있겠지만 뭔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는 why로 표현될 수 있고요. 앞으로 이동해야 되죠. 왜 싫어하는지 아니? Do you know why? 띠리리라는 패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.